엑슬러트. 엑슬러트가 또 마모가 심해졌어. 아이고. 손으로 돌려서 돌아갈 정도면 마모가 엄청 심한 거예요. 잘 체크해야 돼. 좀 빠지지도 않네. 응? 근데 뭔가 나사선이 망가진 거 같은 느낌이 드네. 아, 이 정도 느낌이면 베어링과 힐을 이제 더 이상은 교체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세게 봉인한다는 느낌? 마모가 심해져가지고.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스페어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트럭이 고장난 건가? 트럭이 이제 다한 건가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릭이 실패하면 이 옆면으로 땅에 긁히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엑슬이 더 많이 다는 것 같아요. 억지로 돌려지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늘의 스케일 루틴. 백립을 연습하러 나왔으니까 오늘 한 20번 이상은 성공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. 기본기 연습부터 좀 해보자. 쉬었다가 그 다음에 딱 10번 타고 플랫한 레일 옆에 있는 다운 레일에서 도전해보는 걸로 단계를 올려가야 될 것 같아요. 하나를 연습할 때 진득하게 느낌이 뭔가 어? 이거다! 딱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까지 좀 어느 정도 계속 시도하고 그 다음에 성공 횟수를 마치 좀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몇 번 타고 몇 번 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보드 타는 동안 내가 아 난 이건 되게 그냥 바로 생각한 대로 그냥 바로 가볍게 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매일 보드 타러 나온다? 그러면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 내게 될 때까지. 어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다. 너무 더운데? 다시 한 10번 성공을 타기 위해서 진짜 많이 도전하겠죠? 한 30번? 아니면 50번? 막 이렇게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는 게 실패한다고 해서 그 허투루 된 도전이 아니라 이 성공을 위한 실패이기 때문에 목표는 10개지만 50번 한 트라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뛸 때는 아 이런 느낌으로 실패하고 어떤 느낌으로 실패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몸이 축적이 되면서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근성보더 스타일. 잘 타는 사람은 그냥 빡 그냥 바로 느낌 와버려. 아 이거 이렇게 센스 있게. 저는 센스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도전해야 돼요.
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의외로 오늘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동안의 연습의 결과인가?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연습을 하면 돼요. 제 목표는 나중에 이렇게 뱅크 투 뱅크 다운 레일에 백립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, 일단 플랫 레일에 20개 탔으니까 이 느낌 그대로 뱅크 투 뱅크 이전에 이거 경사가 좀 있는 레일에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뭐 가볍게 바로 할 수 있지. 이것도 아 근데 땀이 엄청나네. 방금 20개 성공한 거 어디 갔어? 아, 배터리가 더 빨리 꺼지겠네.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실패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?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연습한 걸로 만족하고. 아 저건 다음에 해야 돼. 그래도 되게 어렵네. 아 그럼 저거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냐? 일단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집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아무튼 목표를 잡고 계속 똑같이 반복 연습해야 된다. 저도 이제 한 며칠 차지 오늘? 한 2, 3일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백립이 이제 플랫한 레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확률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, 다운 레일에다가는 좀 더 도전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단계를 올려가면 된다.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. 안전보디 가세요. 빠이.